볼라사 조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볼라사 장착 시에는 규정된 허용치를 만족하도록 장착해야 정해진 수명 및 안정된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장착하기 전 도포되어 있는 방청유를 제거하고 조립할 제품들을 정렬 배치합니다. 고정측 서포트 유니트를 나사축에 조립합니다. 고정측 서포트 유니트를 삽입 후 로크 너트를 체결하여 세트피스와 육각구멍 붙이 멈춤 나사로 고정합니다. 나사축에 지지측 베어링을 장착하고 스냅링으로 베어링을 고정 후 지지측의 하우징에 조립하십시오. 볼라사 너트를 테이블에 장착할 때 브라켓을 사용하는 경우 브라켓을 삽입하여 가체결하십시오. 고정측 서포트 유닛들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 볼라사 너트와 테이블 또는 브라켓의 내부 간 클리어런스를 확보해 주십시오. 테이블을 고정측 서포트 유닛으로 이동 후 고정측 서포트 유닛들을 베이스에 체결하십시오. 테이블을 지지측 서포트 유닛 측에 가까이 대어 축심을 잡고 테이블을 수에 왕복시켜 전체가 부드러운 움직임이 되도록 조정하여 베이스에 체결하십시오. 그림과 같은 순서로 네 곳을 모두 체결합니다. 테이블을 전 스트로크에 대해 수차례 왕복시킵니다. 그런 다음 그림과 같이 볼트를 푼 후 다시 체결합니다. 이 과정을 2-3회 반복하여 조립합니다. 모터 브라켓을 베이스에 장착하십시오. 커플링을 사용하여 모터와 볼 나사를 연결합니다. 시스템의 시 운전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.